이제 딱 보십시오. 내가 보자마자, 듣자마자, 뭘 세상을 경험하자마자 좋다거나 싫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좋은 건 집착해서 더 갖고 싶고, 과도하게 싫은 건 미워서 밀쳐내고 싶어서 애쓴단 말이에요. 행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하더라도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으면,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내가 그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산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무아라리잖아요. 무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일이 되려고 하면 내가 애쓴 적이 없는데 그냥 술술술술 막 풀리는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막잘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흐름을 타면. 그 이제 시절 인연이라 그래요. 시절 인연이 딱 맞으면 이상하게 잘 되고요. 시절 인연이 안 맞으려고 하면 죽어라고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저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기법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전체가 나예요.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이 몸이 내가 아닌 이유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보면요. 여러분 몸에서 공기를 싹 빼면 들숨을 못 쉬어요. 지금 여기서 공기를, 허공 중에 있는 공기를 싹 빼버리면 살수 있습니까? 바로 죽어요. 즉, 나는, 내가 산다는 거는 이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태양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도매상, 소매상,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밥한끼 7,000원 주고 사 먹어도 그 속에 사실은 전 세계에는 온갖 재료, 조미료, 이런 게다 들어 있어요. 그 모든 게 나를 연결되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라는 존재는 나 홀로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듯이 이 세상이 바로 나예요. 이 세상 전체가. 이걸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 법신불이 전체가 바로 나지. 진정한 나지. 내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나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나는 인을 제공할 뿐이에요. 원인을 제공할 뿐이에요. 내가, 난 돈을 벌고 싶어. 난내 자식 잘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원인 제공은 해야 되니까. 그래, 결과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수많은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할수 있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사니까 어리석은, 아까 말씀하신 무명 때문에 내가 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안 됐을 때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최선은 다하되 결과에 집착이 없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미래의 계획은 세우는데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안의 대략적 계획은 세우되 구체적으로 굳이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도 좋아요. 그러나 집착이 없어서 자유로워요. 실제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괴롭지 않아요. 할게 없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왜 내가 안 죽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통제하려고 막 좋은 건더 가지려고, 싫은 건막 밀쳐내려고 막 통제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걸 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괴롭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완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건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밀쳐내도록 애써라. 그러나 집착만 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집착만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 인생 이래야 되라는 걸 정하지 않아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렇게 마음은 내되 집착이 없으니까 자유로워요, 첫째. 목표 세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과도하게 취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버리지도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통제하려는 노력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doing이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행위해가지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원하는 결과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미래에 있을 결과를 내가 지금 노력을 통해 미래에 있을 결과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근데 완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즉 집착만 멈추고 그 행위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요, 지금뿐이에요. 미래 없습니다. 완벽하게 없습니다. 과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1초라도 미래를 살아본 적 있나요? 과거를 살아본 적 있나요? 과거를 살았을 그때는 현재였죠. 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있나? 과거는 없어요. 과거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한 생각 일으켜야 과거의 어떤 때를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과거 생각이에요. 미래도 생각이고. 근데 생각은 진실하지 않아요. 왜 진실하지 않느냐면 내가 한 번도 실제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생생한 진짜가 뭔지. 이 명상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은요.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제법 실상이라 해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제법이라는 건 삶 전체가 본래 실상이라는 소리거든요. 왜 실상, 뭐가 실상이냐? 과거는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과거의 기억을 똑같은 과거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최악이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그 과거에 대한 경험을 떠올릴 때도 자기식대로 재해석한 과거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 내가 떠올린 과거는 실제일 수가 없어요. 진짜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과거일 뿐이지. 그래서 과거는 진실하지 않아요. 실제가 아니에요. 미래도 실제가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아요. 그럼 딱 지금은 어때요? 그냥 지금뿐이에요. 지금 매 순간. 지금 딱 여기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지금에 있을 때예요.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런데 생각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걸 둘로 나누고 과거에 대한 기억 중에 좋은 생각은 한 번씩 꺼내본단 말이에요. 싫은 생각은 하기 싫어하고 밀쳐놓는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좋은 꿈에 부푼 좋은 기억은 더 하고 싶어하고 미래에 대해서 나쁜, 나중에 미래에 몸이 아프면 어쩌지 이런 거는 싫어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의 모든 대상들을 생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취하거나 버리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걸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싫은 걸 밀쳐내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생각이 일어나면 전부 과거 아닌 미래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A4용지라고 하려면 A4용지라는 말을 과거에 배웠잖아요. 이걸 카메라라고 하려면 카메라라는 말을 과거에 배웠던 걸 끄집어내야 카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게 되겠죠. 지금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한 분별심을 갖지 않는 것, 무분별시, 무분별지라고 그래요. 그걸 무취사, 취사하지 않는 거예요. 취착하거나 버릴 사자, 버리지도 않는 것. 취하려고 애쓰거나 버리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삶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평화로워져요. 하더라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평화로워져요. 그러면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어떨 때 그 상태가 되느냐? 무취사가 되느냐?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때는 언제냐? 지금이에요. 항상 생각은 과거와 미래와 연동돼 일어나니까. 지금으로 돌아오면,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 인생에 난 좀만 더 예뻤으면 좋겠어. 좀만 더 주름이 없었으면 좋겠어.
좀만 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의 나, 지금 여기라는 이 진실,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의 나는 싫어. 내가 원하는 조금 더 젊음, 조금 더 건강한, 조금 더 돈이 많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동안은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두잉의 상태. 뭔가 해야 돼요.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탁 내려놓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빙.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무취사가 된단 말이에요.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명상인데, 그래서 이 명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라, 이건 명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연습. 근데 이 연습을 통해 진짜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명상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명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명상은 여러분 언하대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언하대오. 언하대오가 뭐냐면 말끝에 깨닫는다 이래요. 언하변호 이래요. 말끝에 깨닫는다.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닫는다는 거예요. 즉 법문 듣고 아, 정말이네. 이렇게 한번 아하 하는 순간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되면 그게 내가 문득 여러분 억지로 집착 놓으려고 하면 잘안 되잖아요. 법문 듣다가 처음에 머리로 이해가 되다가 나중에 가슴에서 쑥 소화가 돼 버리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억지로 집착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집착이 툭 끊어져요. 집착이 몰록 놓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조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 요걸 실천하면 그게 바로 명상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성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견을 실천하는 거고 그게 바로 무취사.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를 증득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말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너무 쉬워서. 가장 위대한 지혜면서 가장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면서 이게 바로 곧바로 명상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째로. 좀만 젊었으면 좋겠어.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든 이것이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대로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돈 없는 이대로이길 원해. 이러는 거예요. 난몸 아픈 이대로이길 원해. 이러는 거예요. 몸 아픈 이대로 문제 없어요. 몸 아픈 이대로가 문제야라고 느끼는 그 생각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걸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그래요. 어떤 이제 의사분께서 이제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스님,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일요일날 와서 법문을 딱 듣고 나면 법문 듣고 나서 한 이틀 동안 눈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진료를 못 보겠는데 이틀 동안 눈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러다가 한 3일쯤 지나면 이제 약발이 다 해가지고 또 눈이 아프기 시작하대요. 근데 그게 법문 듣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법문에서 맨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고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문득 그 생각, 나는 눈이 아파서 어쩌지? 눈이 아파서 진료를 더못 보면 어쩌지? 밥줄 끊기면 어쩌지? 이런 온갖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 생각이 두 번째 화살을 나를 쏘게 해서 내 눈이 더 아프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그 생각을 탁 내려놓게 되면 첫 번째 화살만 맞으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눈이 안 아파지느냐 그러진 않아요. 시전이연이 오면 눈이 침침할 때가 오면 저절로 눈이 침침해져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제가 몇년 전만 해도 제 동기들이 눈이 침침하다랄 때 속으로 야, 쟤네들은 뭐 벌써 눈이 저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그 제가 뭐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글도 쓸 일이 많은데 인터넷 모니터를 못 보겠어요. 그 덕분에 모니터 안 보고 산에 가고 풀하고 친구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또 그도 좋은데. 오케이. 눈이 아프다? 노 프라블럼. 상관없어요. 눈이 아플만 하니까 아픈 거예요. 얘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 문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거,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 전에 있던 절에서
87세 되신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절에만 오면 저한테 막 맨날 저한테 스님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맨날 힘들어 하시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맨날 그러세요. 뭐냐 그랬더니 87세신데 오시면서 무릎이 전부 다더 아파요. 무릎이 전부 다더 아파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오셔가지고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고 어느 날은 속도 안 좋아요. 이러시고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하면 탁좀 시원하게 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맨날 이걸 물어보세요. 제가 부처님이라고 해도 불가능해요. 87세쯤 되셨으면 아픈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프면 안 돼. 나는 깔끔하게 건강해야 돼. 죽기 직전까지 건강해야 돼.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면요. 늙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상관없게 돼요. 이게 진짜 이 몸이 내가 아니거든요. 마음, 느낌, 생각, 이 마음이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존재함, 이게 진짜 자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80세에 열반하셨잖아요? 부처님 열반하시기 직전에 몸 많이 안 좋으셨어요. 여기저기 막 쑤셨어요. 심지어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나셨던 분이에요, 그죠? 부처님, 모함하는 사람 많았어요. 욕하는 사람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건달을 붙여가지고 부처님 탁발하러 나가는 곳마다 막 욕하라고 막 시킨 사람도 있었고요. 돌팔매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촌이, 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촌동생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부처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다 피바다가 됐어요. 즉, 부처님도 현실은, 현실의 괴로움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 깨달으면 현실도 깔끔해질 거야. 현실의 문제가 다 사라질 거야. 명상을 잘하면 병이 다 나을 거야. 그럼 명상을 하면 병이 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완벽하게 낫지는 않아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그렇죠. 수도 있네요. 그런데 훨씬 나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나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아픈 그건 첫 번째 화살인데, 두 번째 화살은 그걸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떠냐면, 여러분 뭐 강박장애나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쬐끄만 아프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나를 엄습한대요. 어떤 한 50대 되신 건강하신 모 회사 사장님이시래요. 너무 멀쩡해 보이세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몸이 쬐끔만 아프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큰병 걸린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이 계속 맴돈대요. 어디 쬐끔만 아파도, 소화가 조금만 안 돼도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지난 10년간 계속 병원을 다닌대요. 강박장애, 아프면 어쩌지 하는 강박장애. 이게 그분만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TV 보다가 뭐 어디 안 좋다 이러면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이잖아요. 생각은 원래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마구잡이로 일어나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근데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면 안 해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생각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각의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점차 분별의 구조, 취사간택의 구조, 분별심의 구조, 좋은 건더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이 행위, 두잉의 구조, 이거를 틈틈이 내려놓고 빙, 존재하는, 지금 여기서 있는 이대로 존재하는, 있는 이대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째로. 나이 들었어? 오케이, 나 나이 들었어. 어쩌라고? 나이든 내가 좋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허용하는 거예요. 돈 없어? 오케이, 돈 없는 그대로 난 아무 문제 없어. 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천억까진 부자라도 돈 없어서 괴롭겠죠. 안 그럴까요? 세계 100대 가는 기업은 목표가 10대 안에 드는 기업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집착은. 그래서 지금 자기 있잖아요, 자기.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있잖아요. 바꾸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는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자식이 공부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나한테 좀만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 남편 안 바뀌어요. 그 아내 안 바뀌어요. 술좀 끊었으면 좋겠어. 안 끊어요. 남편이 30년, 40년 동안 술안 끊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보살님 있다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년 술안 끊는 남편도 진짜 지긋지긋하겠지만 40년 동안 그 남편 술 끊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하는 보살님도 지긋지긋하게 집착 많은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느라 괴롭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습니다. 그 생각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담배 끊어야 돼.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집착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옳을까요? 어떤 분은 80, 90까지도 줄담배를 매일 피면서도 폐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쌩쌩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옛날 어떤 사람은 쇠를 뜯어먹는 사람인데도 위가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술을 매일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아픈 사람이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당신 될수 있으면 좀 끊자 할 수는 있지만, 안 끊는다면, 나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분도 있고, 너무 행복해 죽겠다는 분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지. 즉, 모든 삶의 상황 전체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하는 거죠. 그런데 집착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과도한 집착 없이 그것을 할때더잘 됩니다. 잘해야지 하는 집착을 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더안 돼요. 더 떨리고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할때 됩니다. 신기하게 이 우주 법계에서 막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처럼 잘될수 있어요. 그게 시절 인연이 탁 맞아 떨어질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아상, 에고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믿어버리면 내가 할수 있다고 착각, 망상이 들어요. 본래 나는 없는데. 서양에서도 에고를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라는 생각, 망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 생각, 분별, 망상을 내려놓는 거. 분별, 망상을 내려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통째로 허용하게 돼요. 통째로 허용하면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생각을 따라가면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해요. 그걸 하지 않게 돼요. 있는 그대로 활짝 허용해버려요. 완전 허용해버려요. 나쁜 일이 생겼어? 오케이. 인연 따라 생겼나 보구나.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해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오케이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럴 때 일이 술술 더잘 풀려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해주는, 이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doing, 행위의 상태를 being, 있는 그대로 여기에 존재하는 상태로. 우리를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라 그랬잖아요. being이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로 데려와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지금 여기 그냥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명상하고 있는 동안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감로가 샘솟는다. 그 정도로 이 우주 법계 전체가 감동을 한다. 내가 우주 법계 전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본래 나와 우주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나라는 아상, 에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와 너가 세상에 둘로 나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교는 불이중도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예요. 근데 언제 하나가 되느냐? 존재할 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건 이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쉬워도 너무 쉬워서 우리에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한 번도 지금 여기에 그냥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상태, 행위하는 상태, 뭔가 노력하는 상태, 유위조작이라고 불러요. 그걸 불교에서 유위, 할 위자에 있을 유자, 뭔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잠시라도 시간 나면 항상 스마트폰을 켜든 TV를 켜든 신문을 보든 상상을 하든 뭔가 해야 되는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유위조작하는 행위만 해봤지 그냥 있는 걸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사실은 본래 자기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명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명상은 지금 우리는 이제 조금 이게 자세를 취하고 한번 해보겠지만 약간 공식은 자세를 한번 취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취하는 것은 뭐한 10분, 20분, 30분 정도 명상 시간에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이게 한 20, 30분 있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꼭 이러고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도 좋고 길을 걸으면서도 좋아요. 경행이라고 해서 길을 걸으면서도 좋고 설거지 하면서도 좋고 청소하면서도 좋고 언제든 명상을 할수 있어요. 지금 여기로 딱 돌아오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여러분들이 오래 못하는, 이 명상을 하고 싶지만, 이 명상을 하면,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될뿐 아니라, 이 세상이 갑자기, 제가 좀 방편으로 얘기할게요. 완성된 상태로, 이 우주 전체가 나를 돕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 명상 전문가들이 말한, 얘기로 따진다면, 명상을 했더니 뭐가 좋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돼요. 명상 중 세타 뇌파가 증가해서 심리가 안정되고, 전립선 암의 전이를 늦추고, 건선 피부병을 치료를 효과가 있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훨씬 많은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유방암, 암, 면역 세포가 형성되고, 혈압이 저하되고,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바뀌고요. 뇌의 퇴화를 지연시키고 예, 세포 노화를 막고 쉽게 말해서 뭐라 했나요? 치매 같은 것들을 막고 장수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만성 질환을 없애주고 암 증식을 줄이고 스트레스 면역성을 강화하고 학생 등 주의력을 강화시키고 산만함을 없애주고 우울증을 낮춰주고 불안을 감소해주고 몸의 염증과 통증을 낮춰주는 천연 진통제를 분비하게 만들고, 소화불량을 없애주고, 불면증을 없애주고, 변비를 해소시켜주고, 자율신경 리듬을 안정시킨다. 점점점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좋다.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러면서 이거 대기업에서 발견한 거는 뭐냐면,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어떤 마음치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깨어남, 괴로움이 사라져요. 아까 말한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돼요. 이렇게 좋은 거를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 함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면 바로 그날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운동하면 몸이 뿌듯해지고 뭔가 몸의 건강이 딱 느껴지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배가 딱 부르잖아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인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인 비과란 말, 무인 무과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불교는 인과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은 비인 비과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인비과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머리를 달고 머리를 찾는다. 부산에서 부산을 찾는다.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존재할 때 내가 바로 부처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가 되고 싶은데 사실은 부처가 부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부처는 완성형으로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부처를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처를 쓰고 있다니까. 부처가 아니면 이걸 쓸수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끄덕끄덕 하는 게 부처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을 듣는 게 부처니까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소리를 듣는 게 귀가 듣는다 그랬는데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지 하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못볼수 있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딴 이미지가 그려질 수도 있고, 잠자면서도 보고 듣잖아요. 그 눈이 봤고 귀가 들었어요. 보게 하는 놈, 듣게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과 따로 있진 않지만, 이 전체와 하나지만, 나와 하나지만. 그래서 이건 이미 완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앉는 게 아니고요. 부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뭔지 아시겠어요? 부처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 뭔가 좋아져야 돼라는 생각. 명상을 하면 뭔가 삼매 들어야 돼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더 삼매 드는 걸 방해해요. 명상을 하면 뭔가 놀라운 새로운 상태로 내가 딱 바뀔 거야.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냥 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 뭔가 결과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이 중생심이에요. 분별심이에요.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확 좋아지는 게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확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은은하게 꾸준히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런데 명상이 더 강력해지려면 혼자 그냥 이렇게 한다고 잘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법문을 들으시면서, 이 법문이 전부 다 명상에 관련된 법문이니까, 법문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명상을 하면 좀더 꾸준히 하게 되는 힘도 생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문 듣다가 그냥 명상이라는 보조적인 수단을 써가면서 법문도 듣고 하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아주 강력한 공부가 확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법문 듣다가 일반인들, 불자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이 유튜브로, 그것도 직접 와서도 아니고 유튜브로 법문 듣다가, 혹은 가끔 한 번씩 와서 법문 듣다가, 빠른 사람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스님이 그렇게 말하던 내가 왜 무아라고 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이게 나네요. 이게 진짜 내가 누군지를,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너무 자유로워짐을 경험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깨어남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놀랍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 명상이, 이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보조적인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생각 일어나면, 생각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생각이 다시 사라져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나를, 그냥 이렇게 앉아있구나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자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이게 나야라는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 이렇게 앉아있구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세로 앉아있어라는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나이가 나는 몇 살이야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느낌 없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내 나이가 몇이야라는 생각 없어요. 내가 여잔지 남잔지 이런 거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사라지죠, 그죠?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존재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불교에서는 신수 신법을 관찰해라고 해서 타깃을 주는 거예요.
그냥 관해라 이러면 이게 잘안 되니까, 봐라 이러면 안 되니까, 몸을 관찰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스캔하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다보면서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의 느낌 속으로 돌아가서 몸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호흡이 느껴지잖아요. 호흡이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 움직임, 호흡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말고 들숨, 날숨이라는 것도 생각이죠. 그냥 이 움직임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알아차린다. 이게 명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거나 다시 몸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처음에는 몸과 호흡으로 돌아오는 명상을 하는 게 불교에서 신념처라고 해서 몸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호흡을 관찰한다 해서 호흡 관찰, 호흡 관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든 명상에서,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명상에서 이 몸에 대한 관찰과 호흡에 대한 관찰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몸을 관찰하는, 뭐 MBSR 용어로는 바디스캔 명상, 또 호흡관 명상, 이것을 제가 옛날에는 그냥 무대포로 방법을 알려주고 앉아있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앉아가지고 10분 앉아있으면 1분 좀 하다가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도 명상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를 그대로 내가 여기를 관찰하셔야 하면 거기를 가만히 관찰,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반쯤 감고 있어도 호흡을 관찰하세요 하면 호흡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손을 관찰해 보세요 하면 손의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관하면서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반쯤 감거나 뭐 졸지 않을 사람은 완전히 감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온몸에 완전히 힘을 빼보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한번 쫙 빼보세요. 완전히 이완하는 거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에 힘을 빼봅니다. 머리에 힘이 들어갔는지 가만히 머리를 한번 관찰해 보고 머리에 힘을 한번 쫙 빼봅니다. 내 머리의 느낌은 좀 어떤가요? 묵직한지, 열기가 느껴지는지, 우리는 태어나서 어쩌면 단 한 번도 내 머리가 여기 늘 있음에도 내 머리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시고요. 이번에는 눈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고 바라보세요. 눈에 힘을 빼고요. 내 눈은 어떤 느낌인가? 눈과 함께 여기 이렇게 있어 봅니다. 눈을 관하며 관찰하면서 있어 봅니다. 눈 안쪽까지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고요. 이번에 코로 내려와 볼게요. 코를 한번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코에 힘을 빼고요.
들숨날숨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도 들숨이나 날숨이란 이름을 빼고 그냥 한번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번에 입을 한번 느껴봐요. 입에 힘을 빼고, 입안에 혀에 힘을 빼고, 입과 입안의 치아, 혀와 목구멍 안쪽까지 입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엔 얼굴 전면의 피부를 한번 이렇게 느껴볼게요. 피부의 느낌이 느껴지나요? 이번엔 왼쪽 귀를 한번 가만히 느껴봅니다. 오른쪽 귀를 한번 느껴보고요. 귀에서 들려오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떤 소리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해봅니다. 어떤 소리 파장 같은 느낌으로 판단 없이 가만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뒷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목이 어떤 느낌인지 힘을 최대한 빼고요. 뒷목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진 않는지 힘을 최대한 빼고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서 날개죽지와 등 부분의 느낌은 어떤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등의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겠습니다. 이제는 목으로 오고요. 목에 힘을 빼고, 목의 느낌을 잠시 느끼고,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왼쪽 팔로 갔다가, 팔에서 팔꿈치로, 팔꿈치에서 팔목으로, 왼쪽 팔 힘을 최대한 빼고 팔과 팔꿈치, 팔목을 느껴봅니다. 왼손 손바닥의 느낌, 열기, 찌릿찌릿함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엔 오른손 팔뚝과 팔목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관찰하고 팔꿈치, 팔목으로 내려와서 오른손의 손등과 손바닥의 느낌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가슴 아래 배 부분으로 내려와서 배와 아랫배의 움직임을, 느낌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배에 최대한 힘을 빼고요. 왼쪽 허벅지, 왼쪽 발 힘을 최대한 빼고요. 왼쪽 허벅지에서 발꿈치, 종아리, 발목 부분으로 천천히 느낌을 내려가면서 느껴봅니다. 발바닥의 느낌, 발등과 발바닥의 느낌도 한번 느껴보고요. 다리가 뻐근하게 아프다면 뻐근하게 아픈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반대발, 오른발을 허벅지에서부터 천천히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무릎과 종아리, 발목, 발등, 발가락, 발바닥까지 천천히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엉덩이와 의자나 방석이 맞부딪히는 그 접촉 지점을, 그 무게감, 그 열기,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봅니다. 힘을 최대한 빼고요. 이제는 다시 온몸 전체를 하나로 관찰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몸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몸 전체를 한번 스캔하듯이 관찰해 봤는데, 그몸 전체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 어떤 느껴지는 부분, 아픔, 통증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뻐근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 줍니다. 바라보는 자체가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진정으로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 뻐근한 부분을 가만히 느껴줍니다.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몸을 가만히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란 이름을 빼고 이 호흡을 하는 것을 애써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일어나는 호흡을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가만히 놔두고, 그저 움직이는 이 공기의 흐름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잘 집중이 안 된다면 코끝에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약간 시원해지는 부분,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자각되는, 감지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식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코끝을 가만히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애써서 조작하지 않은 채로 호흡이 움직일 때 아랫배도 같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잠시 제가 하는 말을 가슴으로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내 몸이 건강하기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나 자신의 존귀함을 잊지 않기를. 내가 미움에서 벗어나고 원망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이들을 완전히 용서하기를. 나의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모든 잘못이 용서되기를.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지금 이대로의 나를 온전히 허용해 주기를. 내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를.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를.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아 마땅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있는 이대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았던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해서 마음 아팠던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있는 이대로의 나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